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임상시험에서 드랍아웃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 모든 환자들이 임상시험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환자는 임상시험에서 중도하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측값과 치료 결과 비율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측값의 패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정보가 되므로 이를 가리켜 정보성 결측값, Informally Missing It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드랍아웃이 발생했다면 이때 어째서 이 값이 누락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드랍아웃이 발생했다면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드랍아웃이 발생했다면 신약 독성이 강해서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일반적인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결측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논문을 보면 impute the missing attributes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영어 뜻 같은 경우에는 to say that someone is responsible for something that has happened. Something bad.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 불명예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씌우는 것이고 전가하는 것이다. 뭐의 탓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문을 보면은 The police impute the accident to the bus driver's carelessness.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버스 운전사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다라고 씁니다. 또 덮어 씌우는 거, 씌우다 전가다니까 성질 속성 등을 있다고 생각하다 기속시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They imputed magical powers to the old woman이라고 적혀 있죠. 그들은 그 노파에게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단어 뜻으로는 impute에 대한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다른 뜻이 있습니다. To calculate something when you do not have exact information by comparing to something similar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오늘 볼그 뜻인데요. Imputation, 한국말로 산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데이터가 있을 때 표준이나 대표성이 있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체될 수 있는 값들로 계산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일종의 가짜 데이터를 산술적으로 집어넣은 것을 뜻합니다. 전가한 것이고 귀속시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게놈 연구 분야에서 유전자 서열들 중에서 해독이 잘안 되어 빠져있는 경우에 유전자 변이로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산입을 하게 됩니다. 영어 사전 뜻을 봐도 In statistics, imputation is the process of replacing missing data with substitute values라고 적혀 있습니다. Substitute value, 대체할 수 있는 값으로 채워 넣는 것인데요. 요게 아까 사전에서 봤던 similar라는 뜻이랑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missing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할 때 채워 넣고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파이썬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name 있고 age가 있죠. 34세, 47세, 62세, 27세, 22세.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missing list를 이제 구해보면은 is null 하고 sum을 써가지고 이제 빠진 부분 missing list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age 부분에 86명의 그 missing list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카빈도 있네요.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고객들 중에서 나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승객이 86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결측값, 결측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채웠는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fill null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냥 0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0으로 채워 넣는 건데, 여기 fill null 해서 0을 쓰면요. 여기 416번째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채워지고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86명이 다 나이가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이가 0세인데 타이타닉호에 탑승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죠. 갓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탄 건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평균값을 넣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나 해서 그 age에 있는 민값을 구한 다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값이 30세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30세로 다 지금 보면은 소수점까지 똑같죠. 30.2759, 30.2759, 30.2759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넣었으니까 조금 더 대표성을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 결측값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프레딕션의 에커러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좀더 원본에 가까운 결측지 값을 채워 넣는지에 따라서 프레딕션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0세로 나이를 채워 넣는 것보다 평균값으로 채워 넣는 것이 좀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fill null로 채워 넣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이킨런에서는 심플 임퓨터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가 아까 채워 넣는 것을 임퓨테이션, 임퓨트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따서 심플 임퓨터라고 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뭐 심플 임퓨터에서 이제 민값으로 스트래티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핏하고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이거를 리절트로 해서 에이지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논문으로 돌아와서 impute the missing attributes에 대해 impute의 뜻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This approach bypasses the need to first impute the missing attributes. 우리가 이제 결측값을 마주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first는 impute the missing attributes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채워 넣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건데, 요 연구에서 이제 this approach는 bypasses 우회한다는 뜻입니다. bypass라는 뜻은 to avoid something by going around it. We took the road that bypasses the town. 한국말로 우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우회 수술을 영어로 heart bypass surgery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그 missingness 데이터에 대한 imputation을 처음에 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한 논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이제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남을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ssingness 데이터는 개인의 이제 medical record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disease risk를 predicting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측값이 빠져있지만, 결측값이지만 이것을 최대한 원본과 가깝게 복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프레딕팅 할수 있다라면은 굉장한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임퓨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것은 뭐 그냥 0으로 채운다, 그리고 평균값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싱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 챈스로 발생을 합니다. 바이 챈스라는 뜻은 was not planned by anyone. 한국말로 우연히 뜻밖에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환자가 오늘 테스트 날인데 병원에 들리는 걸 깜빡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미스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기입을 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의사가 깜빡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 챈스로 미싱 데이터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미싱 데이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깜빡하고 병원에 오지 않던가, 의사가 오기입하거나 깜빡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 외에도 환자가 테스트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베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뇨병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are less likely to test. 그러니까 테스트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가능성이 낮다. 또 이런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싱 데이터로 남을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측값도 정보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임퓨터는 결측값을 채우는 방법이고요. 앱스트랙에서 드랍아웃이 발생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